스타파이 심층 분석. 네, 오늘도 12시에 가까이 늦게 시작합니다. 네, 결국은 윤희숙의 국회의원 사퇴, 이런 발언들은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번 민주당을 LH 사태 이후에 사실상 자기네들 민주당 미리 매를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6월 달에 민주당 매를 맞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다시 자기네 차례가 오니까 또다시 되치기 하려다가 오히려 윤희숙을 앞세워서 되치기 하려다가 오히려 핵폭탄을 지금 맞는 꼴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윤희숙이가 처음 했던 게 저는 임차인입니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기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죠. 집 부채에 다 있는데 가만 보니까 윤희숙은요, 세종시 특별공급도 받았어요.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아마 언론 보도 보셨죠? 2014년 세종시 특별공급으로 아파트 한 채를 받습니다. 윤희숙이가 2억 4,500만 원에 분양받았다가 그걸 전세를 줘요. 그걸 전세를 준 다음에 자기는 서울에 살면서, 그러고 있다가 임차인 코스프레를 하면서 갑자기 이후에 세종시 특별공급을 받았지 않냐, 너 아파트 소유하고 있잖아 라고 얘기하니까 비판이 일까 그때 팔은 거예요. 국회의원 되고 나서 팔았어요. 그래서 시세 차익만 무려 2억 3,500 꿀꺽. 윤희숙이 아니라 투기의 힘에, 땅이숙. 투자의 힘, 투기의 힘. 그때만 해도 벌써 2억 3,500을 꿀꺽 드시고, 이번 윤희숙의 과거, KDI 시절이 이제 도마 위로 올랐고요. 결국은 윤희숙보다는 KDI라는 이 국책 연구기관, 이 사실상 이제 몸통이다. 알겠죠? 여러분들. 윤희숙 같은 부장급이 이런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 아버지, 여러분들 말이나 됩니까? 아버지가 그 당시 1936년생이에요. 1936년생인데, 윤희숙의 변명이라면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고 싶어 했다. 그래서 갑자기 세종시에서 땅을 샀다. 나는 몰랐다. 이게 윤희숙의 변명입니다. 1936년생이신 분이 어느 날 농사가 짓고 싶어. 그것도 자기 고향도 아니야. 이거 지금 다 나온 내용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고향은 부산이고, 자기 엄마의 고향은 경남이에요. 웬만하면 저것까지 이해해요. 나이가 들으니까 고향에 묻히고 싶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 짓다가 살고 싶다. 근데 윤희숙의 아버지는 알고 봤더니 뽀빠이였던 거야. 한 2, 300평 사갖고, 텃밭 하나 만들고,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전원주택을 가갖고 마지막 여생을 갖추려고 하면 한 2, 300평 사갖고, 마당 있는 집에, 텃밭 하나 만들어갖고 공기 좋은 데서 살라고 한 2, 300평 정도 샀다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알고 봤더니 윤희숙의 아버지는 뽀빠인 거야. 3,300평을 농사를 지으시겠대. 그래갖고 딸의 말도 모르고 8억 얼마라는 돈을 나이 80을 먹고 연고도 없는 갑자기 세종시를 갑니다. 응? 세종시를 가갖고 땅을 사러 돌아다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도 거짓말이었다. 오늘 윤희숙 아버지에게 인터뷰를 해봤더니 투자할 건물을 보러 갔다. 느닷없이 윤희숙의 말과 전혀 배치되죠. 윤희숙은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싶다 그랬는데, 윤희숙 아빠의 말은 뭐냐면, 나는 투자할 건물을 보러 갔다가 농지를 샀다. 이건 뭐예요? 농지를 투기했다고 스스로가 인정한 거예요. 그쵸? 자기는 투자할 건물을 사래.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세종시로 갔는데, 거기를 투자할 건물을 보러 갔다가 농지를 샀다. 응? 그 유니스 자체가 거짓말이죠, 해명이. 아빠랑, 그러니까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라고 몇번 얘기했겠지, 전화해서. 입 맞췄겠지, 안 봐도 뻔하지. 근데 아빠가 자꾸자꾸 옆에서 캐물으니까 사실 그게 그 투자할 건물 보러 갔다가 농지를 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JTBC에서 취재를 했더니, 윤희숙 아버지가 이래요. 투자할 때를 모색하다가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건물이 나와 있더라고. 방이 8개라고. 8개를 임대료 방세 받으면 먹고 살겠다. 그래서 그걸 보러 갔어요. 전혀 윤희숙 아버지랑 윤희숙 말이 다르잖아요. 윤희숙 아버지는요, 신문에, 윤희숙 아빠 말도 그건 믿을 수가 없지만, 신문에 보니까 방이 8개짜리가 나와 있더래, 건물에. 그래서 그걸 월세 받으면 먹고 살겠다 싶어갖고 그걸 보러 갔대. 응? 애초엔 투자 건물을 알아보기 위해서 갔다가 해당 농지 얘기를 듣게 됐대.
어떻게 들었을까? 누가 이런 농지 얘기를 해줬을까? 그쵸? 이건 내가 보면 말도 안 돼. 그쵸? 근데 이분의 얘기가 더 웃겨요. 윤희석 아버지. 이 땅을 사면 앞으로 산업단지가 생기고 그 건너에 뭐 전철이 들어오고 농사를 지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농사를 짓다가 보면 이럴 수도 있겠다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 난 이거 진짜 궁금한 게 땅을 사면 앞으로 산업단지가 생기고 그 건너에 전철이 들어오고 뭐 어떻게 알아? 어? 스스로가 어디서 정보를 들은 거야. 근데 동네 부동산에서 여기 산업단지 생기고 여기 전철이 들어옵니다 이걸 확정지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어? 아니 스스로가 욕심이 생기더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투기하려고 갔다라는 걸 실토를 했어요. 어? 이게 오늘 JTBC 투자 얘기가 나오는 거고 지금 우리가 그럼 여기서 뭘 봐야 되냐 이 정보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국민청원뿐만 아니라 뭘 해야 되냐 윤희숙이는 세종시에 있는 KDI에 근무를 했던 건 다 이제 나오고 있죠. 그 무렵에 인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을 KDI가 수주했다는 것도 나오고 있죠. 윤희숙 땅희숙이 KDI 내부 정보 활용을 해 부친에게 부동산 투기 권유를 당연히 했다고 우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나이 80 먹어갖고 얼마나 돈을 벌겠다고. 여러분들 저도 저희 어머니가 1938년생이에요. 저희 어머니요, 이분보다 나이가 두 살 적지만, 저희 어머니 지금 무슨 어디 투기해갖고 뭐 돈 벌 생각 그런 거 전혀 안 하세요. 그냥 자식들, 손자들 어떻게 잘 사나 그런 거에 관심 있죠? 갑자기 나이 80을 먹어갖고, 어디 투자해갖고 돈 번다는 이런 생각 하시는 부모들이, 여러분들 이게 정상적인 부모는 아니거든요. 그쵸? 무슨 돈 욕심이 있겠습니까? 살아봐야 10년을 살겠어요? 20년을 살겠어요? 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건 여러분들 윤희숙 부친의 투기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윤희숙이는 아버지의 차명을 이용해서 본인, 이거는 윤희숙 분명히 이거는 8억 원, 저는 자금이 흘러 들어갔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이 땅을 가봤더니요. 어떤 식이냐면, 그 당시 윤희숙이 평당 25만 원에 샀대요. 그쵸? 평당 25만원에 샀는데 지금 이게 5-60만원 두세 배에서 네 배가량 올랐대요. 뭐 100만원 나간다는 소리도 있고 현재 8억원에 산 땅이 30억원 정도는 나간다고 해요. 근데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안 판대요. 거래가 없대요. 여러분들 이렇게 호재가 있는데 누가 땅을 팔라고 하겠습니까? 어? 이런 호재가 있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땅을 팔겠냐고요. 어? 안 팔죠. 얼마까지 올라갈지 알고 여기가 산업단지가 되면 농토가 아예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그런 땅이 만약에 전철이 들어오면 역세권이 되고 누가 팔겠냐고 그래갖고 이거는 지금 말이 공시지가만 30억 원이지 이게 50억인지 70억인지 이거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부친의 당시 농지 매입 자금은 8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대략 30억 원, 4배가 정도 올랐다. 이를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입니까? 어?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8억 투자해갖고 30억 벌면 이거를 부동산 투기라고 안 하면 어? 대한민국에서 투기한 사람들이 누가 있어? 어? LH 정보 이용해서 거기서 뭐 아파트 사갖고 뭐 시세 차익 받고 따블 올라갖고 판 사람들 이런 사람 죄도 아니지. 결국은 윤희숙은 세종시에 특별 공급도 받았고 결국은 KDI가 몸통이다.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윤희숙 하나를 잡는데 여러분들 그치면 안 돼요. 윤희숙은요 2014년에도 KDI에서 근무했고 2016년 까지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KDI의 윤희숙의 선배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혜훈이에요. 이혜훈이도 KDI에 근무를 했던 경력이 있고 그 위에는 또 유승민도 KDI에 근무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KDI가 몸통이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이 KDI에 근무했던 윤희숙은 부장급밖에 안 됐는데
도대체 이 KDI에서 연구 용역을 수주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던 문재인 정부의 4년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 이명박근혜 정부까지 싸그리 조사를 하면 결국 유니숙의 사퇴조는 핵폭탄, 이거는 국민의힘에게는, 투기의 힘에게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사건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KDI, 즉 이 세종시 미래 일반, 여러분들 이 세종시의 어떤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사업의 조성은요,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개발연구원 KDI는요,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올렸잖아요. 이거는 청와대에서 20만이 돌파하게 되면요, 청와대는 답변을 하게 되고 이거는 당연히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국회가 나서지 않아도 청와대가 직권으로도 얼마든지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는 가족 공모 사기 투기극이다. 불공정하게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유니숙은 아버지를 이용해서, 이거는 국가 주요 정책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그 KDI라는 국가 주요 정책을 용역하기 때문에 한국개발원이들의 임직원, 저는 그냥 그 하라는 게 평범한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상한 게 있습니다. 윤 의원의 땅이숙의 제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기획재정부에서 근무를 했어요. 요거는 좀 더 좀 파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희숙 아빠의 사위, 그러니까 윤희숙한테는 제부, 동생의 남편이 박근혜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에서 근무를 했고, 그 사람의 이름은 장경상 씨입니다. 장경상 씨인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2013년 2월 말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으로 들어갔다가 2월 말에 들어갔다가 3월 말에 사표를 내고, 2013년 8월 바로 최경환이 여러분들 박근혜 정부 때 기재부 장관이었죠. 기재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들어갑니다. 윤희숙의 제부가 최경환, 그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들어가고 1년 반 동안 근무를 한 후 바로 2016년 1월에 사직을 해요. 근데 2016년에는 본격적으로 윤희숙 아버지가 농지법 위반이에요. 벌써부터 위반은 걸렸어요. 그래서 5월에 땅을 사거든요. 땅은 5월에 매입을 해요. 자기는 몰랐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그냥 이렇게 나가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윤희숙은 여기서 그치지 말고 조국 가족 털듯이, 그쵸? 조국 장관 가족 털듯이, 이거는 윤희숙 사위에, 윤희숙 아버지에 통장 내역 조사하고 돈의 흐름을 보면 이건 바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윤희숙 아버지가 투기를 한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봐도 윤희숙이가,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봅시다. 내가 까놓고 얘기하면 딸이 경제학자야, 딸이 무슨 재정복지 전문가야, KDI에서 근무를 해, 사위가 기획재정부에서 근무를 했어, 내가 80이야, 내가 돈이 8억이 10억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어떤 아버지가 8억이라는 거금을 어디 땅을 살라고 하는데, 얘들아 나 여기 땅을 좀 살라고 하는데 어떠니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안 물어보고 우리 애들한테는 물어보지 않고 내가 땅을 사갖고 일약천금을 노려야지 하면서 연고도 없는 갑자기 세종시에 가갖고 땅을 사겠습니까? 자식들이, 부모가 설량 돈이 있다 그래도 어디에 땅 산지를 그럼 몰랐을 것 같아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진짜 이거 국민들을 바보로 하냐고. 윤희숙 아버지의 특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특검까지 가서라도 이 윤희숙 일가 사돈의 팔툼까지 다, 조국 장관님 결국은 표창장 수사하다가 조국 장관님 동생까지 웅동학원으로 엮어갖고 오늘 또 2심에서 더 가혹하게 보석 취소하고 또 구속시켰잖아요. 사돈의 팔툼까지 다 털어야 돼요. 예,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단순히 집을 지어서 농사짓고 살 목적으로
그렇게 땅을 3,300평을 산다는 게 이해가 가십니까? 골프 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응?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뭐 평당 100만원이니 150만원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유진숙의 아버지는 1936년생입니다 그 당시 땅을 살 때 2016년에는 80세였어요 응? 그리고 그 당시에 윤희숙 아버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갔다는데, 윤희숙 아버지는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고요. 1년에 두세 번 정도 마을을 찾아왔다는 얘기가 있고요. 2-3년 전에 부인이 아파서 못 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남겼대요. 2-3년 전에 부인이 아파서 못 올 것 같다라는 말을 남기고 그 이후에는 오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윤희숙은 사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나 아니면 공수처를 철저히 받는 게 중요하다. 시작은 고도의 정치 쇼로 본인의 어떤 이 엄청난 비리를 막으려고 했지만, 이건 결국은 그거예요. 국회의원 국민권익위에서 전수조사를 하는 거는 자기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자신이 대선에 오버를 했죠. 대선에 도전하는 순간 대선 후보 검증은 더 치열한 거죠. 그래서 잽싸게,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그냥 국회의원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면 버틸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대선 후보 검증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더 강하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으로 아주 윤희숙을 수사하면 민주당 너네는 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그랬는데, 윤희숙은 임차인도 사기였고 결국은 땅이 숙이었고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과 공모를 해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윤희숙은 반드시 공수처 고발 및 청와대 청원으로 이 사건의 핵심은 KDI다. 그렇죠? KDI의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LH 전수조사의 버금가는 KDI의 전 현직 임직원들의 땅투기 그리고 금융거래 반드시 밝혀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땅이숙 투기의 힘, 이제 민주당은 모든 화력을 땅이숙과 투기의 힘으로 밀어붙여야 된다. 여러분들도 내부 싸움을 할 때는 하더라도 이런 윤희숙의 이런 파렴치한 임차인 쇼하는 이런 대국민 사기극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국민을 우롱한 것이고 속인 것이고, 거기에 윤희숙의 어떤 SNS, 페이스북에 아버님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농사를 지으며 남은 생을 보내겠다고 소망으로 2016년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어머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는 바람에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26년 전 결혼할 때 호적을 분리해. 그러면 결혼할 때 호적 분리 안 하는 사람이 있나? 그럼 모시고 살아야지. 공직자는요, 직계가족은 당연히, 여러분들 윤희숙의 아빠가 저 농지를 사서 100억 원을 남기고 죽어요, 만약에. 그러면 이거 누가 상속받습니까? 어? 그래서 무슨 여기에 연자제니 개소리라는 이준석이가 있는데, KDI 몸통 반드시 수사라. 여기 여러분들 저희가 올려드렸으니까 여기 한번 클릭하시고 빨리 빠른 시일 내에 국민청원 1인당 4번 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그 다음에 트위터, 다음 네이버를 통해서 4번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카카오톡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기의 힘! 땅이숙! 아주 멋지게 포장해서 국회의원직 사퇴하고 쇼를 했는데 결국은 다 핵폭탄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그래야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국민들이 맨날 내로남불하면 민주당 욕먹고 그러는데, 이게 제대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늘 당 정당 지지율이 빠지는 거거든요. 국민의힘 니들이 해먹으면 더 해먹었지. 이익공유집단이, 많은 사람들이 아예 국민의힘은 누가 역시 아니나 다를까 니네가 어디 뭐 민주당 욕할 자격이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언론에서도 지금 윤희숙에 관해서는 다루고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밝혀내야 됩니다, 이거.